다음 순서로 오늘 1월 14일은 종철이가 간 지 30주기지만 돌아오는 또 6월은 6월 민주항쟁 30주기가 됩니다. 3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6월 민주항쟁 30년 사업추진위원회 김하범 공동집행위원장님이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제 어제의 청년과 오늘의 청년이 함께 이 광장에 서서 박근혜 정권으로 상징되는 낡은 권력, 기득권, 구체제의 종식을 선언합니다. 전 세계가 경탄하고 있는 2016년 겨울의 촛불 시민혁명이 위대한 것은 3개월여 동안의 연인원 1천만이 모였다는 사실과 함께 절망적 상황에서 국민 모두가 희망을 스스로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불과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이 나라에는 아무런 희망의 징조조차 보이지 않았음을 기억해 봅시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절망의 가장 밑바닥에서 이렇게 다시금 희망을 일구어냈습니다. 또한 우리는 전 세계인에게 행동하는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고 새로운 나라 건설이라는 막중한 책임 앞에서 그것을 남에게 떠넘기지도 않았으며 스스로 행동하고 실천했습니다. 아울러 촛불 시민혁명의 아름다움은 그 과정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하며 보호하고 돌보아 주었다는 점입니다. 스스로 질서를 만들어냈고 안전과 보살핌을 실천했습니다. 소수자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광장에 함께하지 않은 많은 시민들의 불편까지 염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촛불의 위대함은 방해 세력들의 끊임없는 도발과 모략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고 공공의 선을 위해서 자제력과 지혜를 발휘했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희망과 용기 있는 참여 그리고 배려와 지혜는 앞으로 우리가 세워갈 새로운 공화국의 기초가 될 가장 큰 정신적 자산입니다. 우리가 각자 자신의 지역과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결코 놓치지 않아야 할 새 나라의 품성입니다. 우리는 이 광장에서 그동안 이미 알게 모르게 새로운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염원하는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권 세력은 오늘도 이름을 바꿔가며 살아남으려 합니다. 분단 세력도 철마다 옷을 갈아입고 민족의 하나됨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도 개혁의 도도한 흐름에 완강히 저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촛불을 아직 끌 수 없는 이유입니다. 바로 전 2시에는 박종철 열사가 고문당한 옛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추모식과 함께 6월 민주항쟁 30년 사업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지금부터 올 6월까지 6월 민주항쟁 30년 사업을 통해 기념식과 학술대회, 문화행사와 대토론회들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저희는 6월 항쟁 30년 사업을 통해 위원회를 통해 촛불 시민들과 함께 그 뜻을 받들어 저 소수 기득권을 위한 나라 대신에 우리 모두를 위한 나라를 건설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10대부터 70대까지 세대를 분열시키는 모든 기득권의 음모를 뛰어넘어 아름다운 세대 동맹으로 모두를 위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